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는 강서 1대교구를 섬기고 있는 백승인 목사입니다. 우리 8기 집중 제자 훈련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찬양하는 모습과 또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이곳이 마가다락방이고 또 이곳이 두란노 서원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우리 1장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1장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1장 1절에서 우리 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기 계시는 우리 훈련생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사도행전 속에 나타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받고 나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을 놓고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8기 집중 제자 훈련에 들어오신 분들하고 어떠한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참 너무나도 감사하게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되게 클리어하게 뚜렷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28장을 50분 안에 강의를 하라고 하면 참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야, 이 말씀을 우리 여기 있는 제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면 되겠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한순간에 그 말씀이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언약서, 사도행전의 응답서, 사도행전의 실현서라는 이제 소제목을 잡으면서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이 이 사도행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이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삶 속에서 또 가정에서 또 지역에서 또 직장 현장에서 또 237 나라에 응답받는 우리 귀한 말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도행전의 언약서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우리 언약서인데 우리 사도행전의 언약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1장을 말해요. 사도행전의 1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우리가 늘 말하는 138의 언약이 이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데오빌리오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은 이 누가가 의사 누가가 썼기 때문에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을 말하거든요. 그 누가복음이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다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기초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기초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요 다 자기의 경험대로 또 자기의 생각대로 또 자기의 어떤 믿음대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요 복음이 기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오고요 그 속에 한계가 오게 되고 또 아무것도 나중에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 이 언약은요 기초가 아니고 이 언약이 완전한 것이고 이 언약이 모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마 칠판을 한가득 쓸 거예요. 제 스타일은 아마 이제 저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여기서 시작했으면 아마 여기까지 가야지 딱 끝나거든요. 그래서 칠판을 보면 끝나는 시간을 대충 예상할 수 있어요. 그처럼 오늘 쭉 써 내려갈 텐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막 써 내려가도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시는 모든 제자분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완전하구나. 또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라는 것이 믿음으로 부딪히기를 하나님은 가장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왜 모든 것이고 완전하냐면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요. 이 기름 부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지옥 권세를 이 지옥 권세를 완전히 깨뜨린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요.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요. 또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데요. 그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과거 문제, 우리의 현재 문제, 우리의 이 모든 미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사단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신분인데 그 신분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을 말하고요. 현재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에는 사주팔자 운명 속에서 거기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그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이고요. 미래가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옥 갈래 갈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천국 시민권을 얻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을 때 구원받고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역사하면요 안 될 것이 없어요. 여기 계시는 우리 가정에 또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또 우리가 있는 지역 현장 속에요 그리스도가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안 될 것이 없고요 그리스도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응답으로 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제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제 인생 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증인이에요. 또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가 저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지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삶 속의 미래에도 이 그리스도가 역사할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또 증인이 되어지겠죠.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완전 복음, 오직 복음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또 언약이 뭐냐면 사도행전 우리 1장 3절 말씀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감람산에 딱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이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세계복음화와
이 세계 복음화의 그림과 이 세계 복음화의 미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요, 이 40일 동안 뭐에 대해서 딱 말씀을 듣게 됐냐면, 세계 복음화가 앞으로 이 세계 복음화의 그림에 대해서 또 세계 복음화에 대한 미션을 붙잡는 시간이 40일의 시간이었어요. 그 모든 제자들이 붙잡고 있었던 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그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해줬어요. 마태라는 제자는 너는 앞으로 여길 갈 것이다. 마가라는 제자에게는 네가 여길 갈 것이다. 요한이라는 제자에게는 네가 앞으로 2, 3, 7 나라 속에 여길 갈 것이다 라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션을 준 것이죠. 그 말씀이 뭐냐면 이 마태라는 제자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아 모든 민족에게 민족을 제자로 삼을 때 끝이 오는구나. 이거를 미션으로 딱 붙잡게 되었고요. 또 마가라는 제자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유할 때 끝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붙잡게 되었고요. 또 요한복음 요한이라는 제자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말씀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을요 세계복음화의 미션으로 붙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우리 안에서 버려지도록 완전히 어떻게 보면 옛 체질이잖아요. 저도 늘 제 스스로 싸우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어떠한 찌꺼기, 이 갈등을 늘 버리는 그 연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늘 제 마음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순간순간 들어오니까. 뭐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아프리카 대륙장이거든요. 오늘 901호에서 저희 아프리카 열심히 찬양을 또 준비해 연습하고 있어서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제 마음속에 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우리가 1등이야. 이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딱 가서 보니까 이거 1등 할 분위기 아닌데. 이게 딱 11장 쌌다가 그렇죠. 지난주에 1등이야. 저희 집안에는 지금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와 유럽이 세 대륙이 막 싸우고 있거든요. 늘 쌓다가 오늘 보니까 이거 1등 할 분위기 아닌데? 하고 그냥 또 창세기 11장에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늘 우리의 마음속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요. 그 동기를 버리면서 우리가 붙잡기 원하는 것이 뭐냐면 붙잡는 것은 무엇을 붙잡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미션을 붙잡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과정이 되겠죠.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이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한 것은 너 증인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이 언제 되냐면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우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운동을 우리가 지금 말하는 모스사트만 운동 또 4천망대 운동 237 치유 운동 3 운동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의 최선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그 운동 속에 증인이 되어지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예배와 훈련 속에서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 자리에 와서 훈련까지 받고 계시는데 이 훈련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 있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들 또 우리의 삶 속에 또 여러 가지 많은 것 속에 한계들이 있는데 그 한계를요 하나씩 하나씩 뛰어넘게 돼 있어요. 그 뛰어넘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한계를 내가 뛰어넘고요. 또 온 유대라는 나만이 갖고 있는 유대라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요. 사마리아라는 한계를 뛰어넘고 또 로마라는 땅끝이라는 그 한계를 내가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또 그러면서 이 138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참 많은 말씀들이 이 안에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일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또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였는데요. 그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복음의 생명건 제자들이요. 이곳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언약이에요. 복음의 생명건 제자들이 모인 것이죠. 왜 이게 모인 것이 복음의 생명을 걸었냐면 그 시대는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거 딱 발각이 되면요. 한 번은 끌려가서 매를 맞아요. 근데 두 번 딱 걸렸다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돌로 쳐서 죽여도요. 아무도 아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았고요. 경제적으로는 뭐 고립되는 것은 그냥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안에 모였다는 것은 내가 복음에 내가 생명 걸었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그 주일날 2시 반에 이곳에 모여서 훈련 받는다. 이 복음의 생명 건 제자들입니다. 다들 나오면 다 가고 싶죠. 가고 싶은데 내가 정말 이곳에 와서 훈련 받겠다라고 하신 것은요. 이게 생명 건 거예요. 그죠? 막 생명 걸었다 해서 내가 순교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내가 그래 복음과 이 영적인 훈련에 내가 생명 건 거야 라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눈치를 보니까 글자를 이게 무슨 글자야 라고 막 계속 서로서로 네, 좋은 자세입니다. 서로서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이게 무슨 글자야 라고 잘 보면서 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마음을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면 혼자가 아니라 또 원리스 되어지는 복음 안에서 원리스가 되어져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영적으로 집중한 것을 말해요. 우리가 이 집중이라는 단어가요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5주 동안 여기가 그냥 제자 훈련이 아니라 집중 제자 훈련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그냥 제자 훈련이 있으면요 집중 안 하세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근데 앞에 단어에 집중 제자 훈련하면요 사람들이요 그 집중이라는 단어 속에 내 마음과 생각이 집중해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 집중할 때 사람이 바뀌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집중해서 일을 하냐 집중하지 않고 늘 습관처럼 하냐 이게 너무나도 다르거든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영적으로 집중할 때 우리의 상태가 바뀌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 것이죠.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이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언약서처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또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으로 집중하는 우리 귀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의 응답서예요.
우리 사도행전의 응답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138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으로 집중할 때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응답을 이 마가다라빵에 주셨냐면 가장 먼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에게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 위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뭐가 임했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는데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임했다고 하냐면 불 같은 성령이 또 바람 같은 성령이 그 현장에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가다라빵에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이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충만함을 그 현장에 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성령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어떤 성령이 있냐면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있어요.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은 뭐냐면 마음속에 순수한 마음을 주는 성령을 말해요. 어떤 분들 되게 순수하신 분들 이제 영적으로 이 순수하다는 게 막 착하고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 누구보다 막 사모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금요기도회 때 주일마다 그 앞에 앉으셔가지고요. 그 말씀 듣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 순수하시구나. 그렇죠? 이미 알 거 다 안 분들은 뭐 영적으로 약간 그런 분들은 저기 막 그 2층, 3층 올라가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에요. 또 그러면서 생수 같은 성령이 있어요. 이 생수 같은 성령은 뭐냐면 그 내 마음이 답답할 때 있잖아요. 뭔가 문제와 사건이 뭐 자녀들 때문에 답답한데 근데 금요기도회 때 말씀 듣고 강단 말씀 들으면 제 우리의 마음이 막 뻥 뚫린 것처럼 그렇죠. 그게 이제 답답했던 그 마음이 생수 같은 성령이 딱 임하면요.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성령들이 있는데 이 마가다라빵에 임한 성령은요. 불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이 임했는데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얘기죠. 이 마가다라빵에 임했던 그 2000년 전에 임했던 불같은 바라같은 성령이요. 어디까지 전달되기 시작하면요. 이 마가다라빵에 임했던 성령이 로마 사도행전 28장에 로마까지 전달되기 시작하고요. 이 로마까지 전달된 이 성령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불같은 바라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똑같이 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의 감사와 구원의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시작하죠. 그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포럼이라고 말하죠. 이게 불같은 바라같은 성령이 마가다라빵에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하나님이요 15개 나라의 문을 여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마가다라빵에 왔던 15개 나라의 뭐 중직자가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원래 마가다라빵에 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는 어디를 가야 되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 그 헤롯 성전에 가야 될 사람들인데 신기하죠? 하나님은 15개 나라에 있는 산업인들과 중직자들을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 마가다라빵으로 오도록 하셨어요. 마가다라빵에 오도록 하셔서 15개 나라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기 시작하신 거죠.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요. 우리에게도요.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이 열리냐면 현장에 뭐 전도할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떠한 문이 열리냐면 직장과 삶 속에서 지혜의 문이 열리기도 시작하고요.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문이 열리냐면 만남의 문이
열리기도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요 문들을 열어가기 시작해요. 저는 방금 전에 제가 오늘 그 예배 시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거든요. 또 오늘 이 집중 강의 한다고 하니까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아, 여기가 두란노 서원이구나 하면서 막 이제 저 나름대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요, 저 여기 올라오는 길에 문이 하나 열렸어요. 저 나름대로 기도했던 중요한 분이요, 어떤 분을 딱 만나는 순간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요,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함으로 딱 다가왔거든요. 그처럼 순간순간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 때, 훈련 때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15개의 나라의 문을 여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도 제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화요 집회를 이렇게 가거든요. 화요 집회를 가면 그 화요 집회 가는 하루를 온전히 뭐 아침에 6시 반에 출발해서 도착하면 6시예요. 온전히 뭐 덮영에 가서 훈련을 받고 오는데 그 시간이요 절대 아깝지 않은 것이요. 우리가 화요 집회에 가서 그 온전히 세강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거기 가신 분들이 다 전도자들이시잖아요. 우리 한 달 동안 지역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문들을 열어가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마가다라빵의 응답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15개 나라의 문을 여시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요. 누가 나오면 우리가 뭐 지난주에 평생 동역자라고 함께 말씀드렸던 브리스가 부부가 나오죠. 이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 이게 브리스와 부부를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브리스와 부부가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셨냐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바울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 바울을 만나게 하셔서 어디까지 끌고 나시냐면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처럼 로마까지, 이 로마 복음화까지 하나님은요 30년 동안 이 문을 열어가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만약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문이 열렸는데요, 그 문이 30년 동안 전도와 선교의 문으로 열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이 이러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마가다라빵의 응답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도행전 2장 우리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요,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요 당연히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야 너희들 성령이 충만함을 보고 뭐냐면 너희들 술 취했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씀이 뭐냐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말하면서 말세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내 영을 모든 유체에 부어주리라고 말씀을 전하면서요. 이 말씀이 뭐냐면 요엘서의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성취된 것이라고 말씀을 전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열어주시는 문 속으로 들어가면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강단의 말씀과 강단의 말씀의 시간표와 또 우리의 있는 현장의 시간표가요 원리스 되어지는 것이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그게 내가 있는 삶 속의 현장과 원리스가 되지 않고 시간표가 맞아질 때가 가야 되는데 맞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강단의 말씀이 내가 있는 현장의 시간표와 원리스 되어지도록 맞아갈 수 있도록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이제 분들이 이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다락방 말씀은 좀 수준이 낮다. 맨날 138 얘기한다.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늘 하는 말은 뭐냐면 다락방 말씀은요 수준이 높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붙잡는 강단 말씀은요, 수준이 높다 낮다가 아니라 이번 주간에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응답되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 교회하고 다락방 교회의 차이인 거예요. 일반 교회는 말씀을 들으면요, 그냥 지당한 말씀으로, 그냥 훌륭한 말씀으로, 그냥 오늘 잘 들었네, 오늘 그래서 철학자 소리를 안 하면 되게 막 심심하대요. 근데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다락방 말씀은 일반 교회와 다른 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응답되고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과 원리스 되어지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주시는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2장 우리 41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현장에서 구원받을 사람과 하나님께서 현장에 예비하신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1절, 42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받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더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3천명, 3천 제자가 그 현장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고 말씀 성취가 되면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제자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제자라는 것이 꼭 그렇진 않지만 왜 10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한 10명 정도 영접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10명이 영접해서 다 뭐 교회화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한 명 정도가 교회에 오고 이제 양육이 되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날에 3천 명의 제자가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3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고 또 그러면서 30만 명에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3천 명의 제자가 일어났다는 건 3만 명이 영접했다는 얘기고요. 30만 명에게 복음이 전달됐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은 현장에 완전히 뭐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응답을 우리의 현장 속에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현장에 제자를 준비하시고 그 제자를요 복음 가진 자에게 붙여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이 마가다락방에 주셨던 응답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을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날마다 구원받을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말씀 운동이 그 현장에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 운동요. 제자가 일어나면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우리가 말하는 이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지교회까지요. 제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말씀 운동인 거죠. 근데 그 말씀 운동 속에 46절에 47절에 말씀 운동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뭐라 말하냐면 그 현장에 날마다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생명 운동이 그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 대학 사역을 할 때 어떤 대학에 딱 가니까 그 눈빛들이요. 목사님 오신다고 하니까 그 이제 저희 교회 아이들도 있지만 이제 다른 우리 파라의 많은 렘넌트들 있잖아요. 억지로 와서 다 앉아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목사님 온다 하니까 그냥 정말 어쩔 수 없이 다 와서 앉아 있는 모습을 또 보고 그 중에 한 명 우리 지교회 담당자가 이제 그날 제가 왜 갔냐면 우리 교회 렘넌트한테 지교회를 딱 이렇게 넘겨주는 또 시간표였거든요. 가서 제가 봤더니 뭐라고 하면 넘겨주냐면 너 한번 고생해봐라. 이게 의미를 가지고 야 우리 학교의 지교회 담당자는 이런 사명이 있고 이렇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게 아니라 너도 한번 고생해봐 하고 이 지교회 담당을 넘겨주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 현장에는 생명 운동이 안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겠구나. 그렇죠? 생명 운동이 일어나면 안 돼. 일어나면 여기 있는 렘넌트도 힘들어. 본인들도 힘든데 거기에 생명 운동이 일어나면 더 힘들잖아요. 안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또 보게 됐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2장 우리 46절 47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우리가 모일 때 기쁨으로 모였대요. 우리가 모일 때 기쁨으로 모이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현장에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역에서 구역지교회도 모이고 또 지교회도 모이고 다락방도 모이잖아요. 근데 그때 모일 때 모인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모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자 모이면요, 그 현장에는 반드시요 하나님은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응답을 주시고요. 아, 오늘도 또 모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늘 모이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이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들만 모여, 그래 더 이상 안 줄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예배와 훈련 속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15개 나라의 문을 확인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원리스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고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말씀 운동 속에, 망대 운동 속에 들어가는 우리 귀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사도행전의 우리 실현서예요. 제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다행입니다. 3장부터 우리 28장까지 실현서인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요. 3장부터 28장까지 이 사도행전의 응답을 그대로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 응답이 무엇을 말하면 제일 먼저 사도행전 3장에서 5장까지 보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대요. 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는 말은 뭐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감히 어디를 성전에 올라가요? 방금 전에 예수님이 죽었던 그 장소인데 올라가면 자기들도 죽게 되는데, 근데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었다.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요, 누구를 딱 문을 열어주시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 앉은뱅이는 40년 동안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요. 그 문이 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봤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말씀을 딱 전했냐면, 너희가 버린 이 모퉁잇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우리 4장 4절에 보면 5천 제자가 그 현장에서 일어났다고 말하면서 5장 42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또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도행전 3장에서 5장까지요,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에 주셨던 응답이요, 현장에서 그대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또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면 이제 교회 안에 제자가 많아지니까요, 이 제자의 수가 많아지니까 그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구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였냐면 중직자, 안수집사 7명을 세우는 중직자 시대, 중직자 전도를 하나님은 사도행전 6장부터 또 시작을 하기 시작한 거죠. 또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에 중직자들이 일어나면서요. 사도행전 7장과 8장을 보면 이 중직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해요. 우리 7장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던 장이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요, 돌에 맞을 때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돌을 맞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또 문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데 그 문이 뭐냐면 순교 속에요.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마리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집사님과 권사님이 문이 열리는 응답을 받는 거죠. 꼭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해서 내가 막 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나하고 연결된 사람이 문이 열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우리 메시지가 평생 동역자였잖아. 평생 동역자인데 제가 화요일 날 장례가 나가지고요. 그 대구에 내려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그때 제가 우리 1인 1작으로 우리 지역에 보내줬던 말씀이 뭐였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교적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 말씀을 올리고 대구에 갔다 왔어요. 뭐 저는 장례를 갔다 왔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또 성령의 충만함 속에 대구를 갔다 오는데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게 연락이 왔는데 제가 이제 마카티 전도 캠프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마카티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오늘 저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날 화요일 날 함께 새 생명 초청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연결됐다는 거예요. 순복음교회 계통에 있는 현지인 목사님이신데 누구를 통해서 가서 색깔이 어떤지 또 저희는 되게 그 신앙의 색깔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복음을 이용하시는 분인지 또 복음을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인지 얘기를 좀 포럼을 하고 결정하려고 갔는데 너무나도 순수하시고요. 그 필리핀에서 시의원을 9년 동안 하셨던 분이시래요. 그러니까 뭐 권력도 있으신 분이죠. 그러면서도 한국 사람처럼 많은 것들을 이렇게 주고 싶어하는 분을 만나게 됐다고. 그러니까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저하고 연결됐던 선교 현장 속에 하나님은 문을 여신 것처럼 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순교를 했는데 그 속에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요 사마리아의 문을 하나님은 열어가시고요. 또 사마리아 문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요 그 에티오피아의 선교의 문을 하나님은 열어 가시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요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회심시키고 변화시키기 시작하죠. 이 바울이 아나니아의 집에 가서요 훈련받기 시작해요. 그때 나왔던 단어가 뭐냐면 미션홈에서 함께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고 또 훈련을 받으면서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응답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면요 이제 하나님이 베드로를 좀 쓰시려고요 이 베드로를 고넬료 이 집에 보내기 시작해요. 고넬료 집에 딱 보냈는데요. 처음에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말하냐 세 번 얘기하고 보내시잖아요. 보내고 나서도 뭐 가서 복음 전하고 세례까지 다 줬는데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요 이게 맞나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와서 마가다라방에 있는 그 회의가 열렸는데 왜 너 세례줬다고 뭐라는 게 아니라고요. 너 왜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었어?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너 왜 이방인이라고 그래 세례 준 것까지는 괜찮아. 세례 뭐 하나님이 주라 해서 세례 주는데 왜 너 세례 주고 그냥 바로 나왔어야지. 왜 밥까지 먹고 왔냐. 이게 지금 회의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분명히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이방 성교의 문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이 베드로가요. 그거 이방 성교를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바꾸셨냐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를 새롭게 만들기 시작해요. 마가다라빵의 교회가요. 안디옥 교회로 촛대가 옮겨지는 시간표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게 무서운 게 예루살렘 교회가 망해서 무너져서 안디옥 교회가 생긴 게 아니라 같은 시대 속에요. 하나님의 촛대를 옮겨버렸어요. 야 얘네 예루살렘 마가다라빵 아, 이 이방 성교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요. 안디옥 교회로 촛대를 옮기시고요. 어떤 일이 여기에 딱 벌어졌냐면 사도행전 12장 후부터는요. 그렇게 나왔던 베드로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베드로의 이름을 지워버렸어요. 그처럼 이 이방 선교라는 이 촛대를 옮기면서 요게 아마 마지막 시간표겠죠. 고넬료 선교 속에 이방 선교를 보내줬는데 이걸 이해 못하니까요. 안디옥 교회로 촛대를 옮기고 베드로의 이름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사도행전 13장 우리 말씀을 보면 누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러면서 5인 1조가 안디옥 교회에서 5인 1조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첫 선교팀으로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도행전 13장의 5인 1조 팀인데요. 이 말씀을 여기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또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이 5인 1조는요. 그냥 5명 우리 모이자 해서 모인 팀이 아니고요. 이 팀은 어떤 팀을 말하냐면요. 팀 사역자들이 모인 선교팀을 말해요. 그냥 사역자가 아니라 팀 사역자가 모인 팀이에요. 우리 팀 합숙을 갔다 오신 분도 여기 계시겠지만 이 팀 사역자는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 안에서 사역자를 세워가고요. 교회 밖에서 사명자를 찾으면서요. 현장에 다락방의 문을 열어가는 것이 팀 사역자예요. 이 팀 사역자의 눈을 가진 다섯 명이 모여가지고 현장에 나가기 시작하니까요. 그 현장 속에 제자들을 찾기 시작하고 그 현장 속에 시스템들을 세워가는 수가 있는 것이죠. 이 5인조가 그냥 모인 팀이 아니라 팀 사역자들이 모인 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5인조가 이제부터 현장에 나가는데요. 처음에 하나님은 누구를 붙여주시냐면 사도행전 14장에 제자 누스드라 지역에서 제자 디모데를 하나님이 바울팀에게 붙여주기 시작해요. 이게 시대적인 만남이 돼요. 바울이요. 돌을 맞아서 뭐 죽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누워있었는데 뻗어있었는데 일어나자마자 다시 그 제자 디모데에게 가서 팀사역을 하잖아요. 저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저도 제가 선교 현장에 이제 갈 때마다 작년에 제가 민도르라는 현장도 갔고 망향이라는 현장에 갔는데 그 현장들마다 중요한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있는데 저 목사인 저도 막 사역을 하다가 잠시 쉴 때 있잖아요. 잠시 쉴 때가 있는데 그 잠시 쉴 때 쉬고 싶어요. 더 이상 입을 열기 싫은 거죠. 그렇죠? 말씀 다 전하고 할 거 다 하고 잠시 쉴 때 그 제자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무언가를 말해주고 싶은데도 제 입에서 단내가 나고 그렇죠? 제 입에서 너무 힘들고 너무 싫다라고 하면요. 다 자기 이익과 유익, 내 몸 상태를 보고 말 안 하거든요. 근데 이 바울의 상태가요. 돌에 맞아서 죽었다 싶을 정도는 완전 뭐 초죽음이죠. 근데 그 상태인데도 제자 디모데를 다시 찾아가서
말씀을 전해줬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 디모데가 세워지기를 시작한 것이죠. 또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 제자 디모데와 함께 어떤 일들이 있냐면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19장까지요. 여기서부터 많이 걱정됐죠. 아, 지금 14장인데 이거 28장까지 어떻게 가지? 아,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딱 이제 갑니다. 막 가는데 요 장 속에서 하나님이요 그 지역마다 지속할 장소와 또 지속할 제자와 지속할 시스템이 세워지면서 그 현장 속에 교회를 세워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16장에 빌립보에서 누디아라는 제자를 만나서 그 현장 속에 시스템이 세워지고요. 17장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야손이라는 제자를 만나서요. 그 현장 속에 시스템이 세워지고요. 또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브리스와 부부라는 제자를 만나서요. 또 그 지역 현장 속에 지속할 시스템이 세워지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사도행전 19장 속에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의 70인 제자들을 만나게 돼서요. 그 현장 속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5인 1조 이 팀 사역자들 이 팀을 통해서 모든 지역 현장 속에 지속할 장소와 지속할 제자, 지속할 시스템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씩 하나씩 세워 나가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부터 우리 28장까지 결국 로마 복음화로 가는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이 정말 이 사도행전 언약서 138의 이 언약 속에 집중하면서요. 마가다라빵에서 주신 이 응답의 기준이거든요. 응답서를 보면서 내 삶 속에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어떤 응답 속에 내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확인하는 우리 귀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것이 138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고 말하냐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 속에 또 복음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그 속에 내가 증인이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니지만 예루살렘이란 것은 무엇을 말할 수 있냐면 나의 삶과 우리가 함께 있는 가정을 말해요. 내 삶 속에서 또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온 유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 수 있냐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과 교회에서 증인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마리아는 무엇을 말할 수 있냐면 나의 업의 현장과 또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증인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어떤 교수님은 너무 감사하게 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를 넘어서서요. 우리나라에서도 인정을 받아가지고요. 나라에서 많은 경제들을 도와줄 정도로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앞으로 그 ESG 그런 사업 속에서 좀 힘을 좀 보태서 중요하게 좀 회사를 이끌어가달라고 청와대에서도 불러서 좀 부탁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나라 속에 증인이 되잖아요. 그 안수장이 하셨던 말씀은요. 제 힘으로는
이 청와대에만 나오는 어떤 잡지책이 있나 봐요. 이 책에 제가 표지 모델을 했는데 나올 수 없다고 절대. 근데 여기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나라의 증인으로 하나님 세워주신 것 같다고. 이 복음 속에 있는데 그 포럼을 듣는 거거든요.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업과 나라 속에 증인되기 원하시고 또 땅끝의 증인은 뭐냐면 237 나라 속에 증인으로 세워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라의 증인보다요 땅끝의 증인이 더 먼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면요 우리는 그냥 증인이에요. 그렇죠? 그 어떤 현장 가든지 우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 현장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이 정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8기 집중 제자 훈련 속에서 사도의 행전 속에 나타난 복음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이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138의 언약을 붙잡고 또 영적으로 집중하면서 마가다락방에 받았던 응답을 받는 우리 귀한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사도행전 29장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또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8기 집중 제자 훈련을 섬기는 우리 귀한 국장님과 또 우리 귀한 임원분들 또 스태프들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가다락방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우리 귀한 모든 8기 집중 제자 훈련에 참석하고 있는 훈련생들 머리위에 또 이들을 섬기고 있는 우리 귀한 훈련국 모든 국장님과 스태프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